안녕하세요. 365일 신바람 나는 우리 청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바람 체육회 100세 청춘의 아나운서 정세윤입니다. 자,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요, 우리 전남 체육회 소속의 종목별 팀 중에 가장 에너지 넘치고 또 활기찬 팀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소개를 해주실 분을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바로 전라남도 생활체육의 컨트롤타워죠. 전남체육회 최계동 체육회장 직무대행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라남도 체육회 직무대행 최계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우리 네. 전남체육회가요. 네. 올해로 3년째 이렇게 그래.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렇게 시청자들께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남체육회에서 우리 어르신들 대상 생활체육 프로그램들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시다면서요? 예. 전라남도 체육회는 지난 3년분 전부터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에도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6,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제공하여서 어르신들 그리고 체육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전남체육회 활동들 올해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올해 소개해드릴 우리 전남체육회 어르신 생활체육 종목들 과연 무엇일까요? 올해는 소개해드릴 것이 장흥의 그라운드 골프, 그리고 완도의 에어로빅, 네. 그리고 진도의 탁구 세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듣기로는요, 이 세 종목을 어르신들이 너무나 좋아하셨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더 좋아하셨던 이유가 바로 어르신들의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MC가 바로 어르신을 찾아갔기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TV 프로그램에서 청년회장으로 활동하는 개그맨 손헌수 씨를 메인 MC로 섭외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즐기고 있는 생활체육 현장에 그리고 장흥, 완도 그리고 진도를 방문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매우 좋아하시더군요. 네. 네. 전남 곳곳을 누비고 왔다고 하니까요.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그럼 우리 청년회장 손헌수 씨가 처음으로 함께한 종목 그리고 장소는 어디일까요? 처음으로 방문한 것이 정남진의 고향 장흥의 그라운드 골프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의 어르신들이 아주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 있는 동호인 팀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바람 체육회 100세 청춘 제1편입니다. 장흥군 그라운드 골프편 함께 만나보시죠. 거짓말! 거짓말 하지 마요! 하늘 높이 울려라 빵빠레 그라운드 골프구나 뚜루루루 또 네, 반갑습니다. 빵파레와 함께 신나게 돌아가는 신나는 체육회 100세 청춘의 어르신들의 귀염둥이, 사랑둥이, 재간둥이 청년회장 손헌수 인사드립니다. 우와! 자, 올해도 어김없이 세 번째 20살, 네 번째 20살을 맞이하는 우리 실버 청춘분들을 만나보러 왔는데요. 오늘 이곳 장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가 만날 분들 힌트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야구 아니에요. 자, 테니스 아니에요. 테니스 아니에요. 자, 골프? 아니에요. 자, 제가 만나볼 오늘 스포츠를 하시는 이 어르신들은 이분들입니다. 어르신들! 그라운드 골프 회춘하기 딱 좋은 운동이네. 저희 장흥군 그라운드 골프팀은요,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대, 전국대회 참가를 해가지고 우수한 성적도 많이 거뒀습니다. 우리 장흥군 그라운드 골프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요. 열심히 운동해서 장흥군을 위해서 있는 역량 많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그라운드 골프 협회 화이팅!
네. 자, 자. 아.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사살! 샤라! 샤라!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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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 반갑습니다! 야,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뭐예요, 종목이? 그라운드 골프요! 그라운드 골프요? 그라운드 골프라고 해요. 아, 지금 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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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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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자, 한 번 더! 어, 또, 또! 우리 아버지! 자! 야, 내가 여기서 명수야, 명수. 아, 여기서? 제 실력자예요? 어, 어, 실력자의 솜씨 한번 갑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제 실력자라고 했는데! 아, 아니, 아버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70, 80 해방동입니다. 2년 뒤면 80세라는 거예요? 예예. 예. 와, 아니, 78세 외모가 아니에요. 혹시 아버님보다 더 위에 저희 어르신이 계십니까? 여기 90세. 아! 거짓말! 거짓말 하지 마요! 진짜요? 진짜예요. 진짜. 90세입니다. 90세라고요? 네. 아버지 90세 맞으세요? 자, 인터뷰 말랍니다. 예, 인터뷰. 예, 인터뷰 하십시오. 네, 네. 자, 나이는 90세입니다. 그리고 선후 후배들이 많이 사랑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화이팅! 화이팅! 자! 자, 자, 자! 야, 패션이 우리 아버님들은 남색 바지에 흰색 티셔츠 입으시고 우리 어머니는 빨간 바지에 너무 멋있다. 자, 그러면은 한 번씩 우리 아버지부터 저기서부터 멋있게 한번 걸어와 줄래요? 이거 패션쇼 한번 가볼까요? 네. 어, 키는 약간 단신이에요. 네. 그러나, 아, 그러나 너무나 깜찍하고 귀여운. 네. 아, 폼이 뭐, 거의 뭐. 자, 우리 남자 모델분들에 이어서 우리 여성 모델분들 세 분 동시에 입장합니다. 자, 출발! 이야, 멋있다! 우! 아,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누가 가르쳐 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 우리 어떤 선생님이세요? 강남 선생님! 저기 계신다고요? 네. 아, 저분! 네. 아이고! 박수! 박수! 와! 어휴, 놀랐습니다. 약간 연세가 나 좀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젊은 분인데. 네. 약간 비슷한 또래인 것 같은데 저랑, 그렇죠? 네. 40... 어? 왜 웃어요? 아니,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요? 네. 5학년 7반인데요. 어, 여기 다 왜? 여기 다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어머니, 아버님도 그런데 선생님까지도 57세요? 이거 하면 이렇게 젊어지는 건가 보네요? 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것을 저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선생님. 예, 네, 알려주십시오. 네, 그러면 그 채를 제가 예, 잠깐 네네. 쓰겠습니다. 아, 여기 어, 좀 채가 예. 처음 본 채네. 어, 얘가 네. 어, 우리 그라운드 골프 클럽의 골프 채입니다. 아. 어, 어, 골프와 달리 우리는 네. 이 채 하나고 네? 하나면 예 죽을 때까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죽을 때까지지만 그게 이제 어. 어, 미뤄지면 좋죠 죽을 때까지가 140세 아 140세 네. 일단 우리가 어, 치고 스윙을 하고 놀려면 네. 잡는 방법 자세 이런 걸 좀 배워봐야 되겠죠? 아. 그래서 자 채를 네. 일단 앞에 놓으시고 예. 세 손가락으로 채를 네. 잡습니다. 그런데요. 예. 잡는 그립 잡는 방법은 네. 세 가지가 골프하고 똑같습니다. 네. 세 개하고 네. 일단은 인터로킹 자세를 할 건데요. 인터로킹. 자 네. 이렇게 껴서 왼손 엄지를 덮어서 이렇게 잡습니다. 덮어서. 네. 네. 그래서 요 모양이 내 오른쪽 어깨를 오른쪽 어깨를 방향으로. 예. 예. 요 모양. 아, 골 모양이. 네. 그리고 치는 그게 7단계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 어드레스
뒤로 백, 탑, 다운빙, 임팩트, 팔로우 스로우, 피니쉬 이렇게 갑니다. 오. 자, 이제 선수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각형 만드시고 자세 바로 하시고 지금 이렇게 옳지. 아이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자, 아버님 어머님들 소리 질러! 자, 어머님들의 힘을 받아서 아버님들의 힘을 받아서 날려보겠습니다. 좀 뒤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우리 멋쟁이 아버님, 선글라스 끼 아버님, 저 발바닥 사이 있죠? 그걸로 넣겠습니다. 아, 네. 자, 아버지 그 발바닥을 맞추겠습니다. 아, 맞춰주세요. 자. 아. 나이스! 하늘로 비울려라, 빵빠레. 널리 널리 퍼져간다 저 끝까지. 아버님도 선생님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와서 팀끼리 웃고 하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근육도 빡빡 생기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다리가 아프다도 이걸 하고 나면 덜 아프고 같고. 네, 신파람 체육회 100세 청춘, 오늘은 장흥 체육회 그라운드 골프팀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야외에서 그라운드 골프를 친다면 그야말로 인생이 신바람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쭉 여러분들 그라운드 골프 치세요. 그라운드 골프 나이스 샷!